6월 16일 한성 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가고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오늘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콩 심으러 가는 겁니다. 네,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현장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제초 작업 가운데 논두개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란한 손놀림 그리고 허리 돌림으로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해놔야죠. 네, 현장에서 예초기 확인 해봤고요. 작동 잘 되고 그 다음에 모종들 내려놓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는 이거 안 올렸었죠. 이 반대편에도 감자가 식재되어 있어요. 친환경 감자. 그래서 26일 날 이것도 작업을 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스킬로, 현란한 스킬로 시작을 해서 삽시간에 끝을 내죠.
네, 예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논둑도 했고요. 옹벽 아래쪽에도 일단 네, 풀을 깎았어요. 의외로 넓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가지고 들어온 호박, 그다음에 박종류를 심을 겁니다. 그러면 뻗어나가니까 수확만 해로 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논에만 콩을 심을까 하고요. 이쪽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옥수수도 좀 심고요. 네, 요거는 식용 바가지이고요. 식용 박속을 먹는 거고. 네, 요거는 박 중에서 조롱박하고 왕박입니다. 왕박. 그다음에 요거는 빨리 되는 호박이요. 그리고 저쪽에 또 있습니다. 네, 다음 번째로는요, 황가마중 한 판하고 맷돌 호박 일부가 있습니다. 비배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네, 호박하고 박종류, 그다음에 까마중 한판다 심고요. 그다음에 옥수수하고 콩을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맷고랑만 더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다 식재를 한 다음에는 콩하고 옥수수 심은 곳에는 풀이 안 나는 잎재 라쏘를 뿌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파종기는 굴림식 파종기는 아까 보신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또 생긴 거죠, 요건.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땅을 파고 하나씩 놓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두 대를. 여기 동네 사시는 호영우재 하는 분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맷고랑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위에다 풀을 집어넣고, 그리고서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조절을 하면 작은 씨앗서부터 큰 씨앗까지 다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콩 심는 게 끝났습니다. 이제 잎재, 제초제 뿌리고 마무리하면은 끝이네요. 그 전에 참 살구실생 조금 심을 겁니다. 살구실생. 살구실생은 과육재, 떨어진 거 과육재 그대로 심어서 내년에 접목용 공대를 만들 거예요. 살구실생을 심고 있습니다. 살구는 주워가지고요, 바로 심어야지 가장 잘 나는 거예요. 매실도 그렇습니다. 매실도. 그래서 과육이 있는 채로 심어주는 게 가장
잘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살구씨를 심는 이유는 여기 살구에다가 매실이나 복숭아, 자두, 풀로어트, 바이오 체리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무가 이게 속성수기 때문에 매실이나 그런 것보다 속성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그 유실수는 이 살구를 공대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자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몇십 년 따먹을 게 아니고 또 수종갱신도 하고 다른 걸로 하고 그러니까요. 충분합니다. 이 살구씨로 심어서 접목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온 김에 여기 살구나무가 있어서 아예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안성에서 하루 잘 때우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힘입고 마무리까지 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콩이나 다른 것들 잘 되는 영상을 중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